나온 게 삼청교육대. 먼저 삼청교육대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네. 삼청교육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결국은 뭐그 당시에 이제 뭐 이제 깡패들, 건달들. 이제 건달들,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니, 위원님, 그 친한 분들, 후배들 중에 삼청교육대 출신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많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통하고 왔습니다. 우리 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백광주 우리 그 동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생활이 어땠냐? 그 이제 삼청교육대가 이제 뭐 계엄하에서인데 이제 국보위 문제를 좀 정확히 봐야 되고 국가보위 특뭐 입법특별위원회인데 80년도 생겼죠. 근데 이거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정권 인수위입니다. 예, 물론 인수위. 쿠데타에서 이제 오공이 들어서지만 정권 인수위에 이완구 후보는 경정 그러니까 사무관이죠. 사무관. 그러면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는데 정권 인수위에 사무관이 파견됐다. 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죠. 사무관 그러겠네요. 인수위에 예. 파견돼가지고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삼청교육대 뭐 실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청교육을 만들고 지휘했다는 얘기는 야당의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높다. 왜냐하면 인수위에 사무관이 경찰 출신 경정이 파견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삼청교육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 옛날에 그 이미 작고한 김태천 검사방파 두목 친하 친분이 계신데 그 김태천 씨도 삼청교육대 출신입니까? 그렇죠. 다 거기 출신들인데, 예. 네,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또 폭력 뭐 그런 그러니까 거기는 매가 법이고, 아 몽둥이가 네, 법이다. 몽둥이가 법이죠.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 이 후보자 청문을 예 후보자입니까? 후보자의 청문을 앞두고 이 삼청교육대까지 나오는 게참 껄끄러워요. 삼청대 아다시피 오공 정부가 취지는 좋잖아요. 정의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도 가서 재훈련시키겠다는 그 취지인데, 거기에 나쁜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갔을 뿐만 아니고 훈련 과정이 너무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박 소장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이완구 후보자는 정책 실무자잖아요. 정책 실무자인데 거기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걸 청문을 앞두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 이렇게 껄껄하다 이 말입니다. 이완구 총리야말로 좀 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청문회가 통과돼가지고 빨리 좀 국정을 좀저 중심을 잡았으면 싶은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요.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에 제가 깊은 관여도 안 해봤고, 그렇게 막 평소에 많은 생각도 안 해봤고, 진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단순한 생각에서 생각한다면은, 이완구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세 번을 하셨고, 도지사까지 네. 하셨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후보자가 이완구 후보에 대한 어떤 약점이나 단점은 다 들춰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의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청문회 나오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청문회에 하일성이라는 사람이 나갔었을 때, 과연 나는, 과연 떳떳하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어떤 위치에 것이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예. 했느냐? 그런 어떤 권력이나 그런 힘이 있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행위를 안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과거에 힘 없을 때, 말단 직원일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꼭 문제가 돼야 되느냐.
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르신 말씀인데 예. 지금은 청문회가 시작 안 됐죠. 네. 그다음에 아마 제 짐작으로는 정치평론가 입장에 국회가 아마 통과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동병상리라고 선거 과정, 선출 과정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이제 언론 검증 과정입니다. 예. 언론이 매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리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너무 좀 힘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뭔가 잘해야겠다. 예. 그래서 뭐 서류 가방 하나에는 공직생활 처음부터 모든 월급 명세서 다 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제각제각 답변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키를 낮추고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의원들 질문에 겸하게 예. 우리 문창극 지난번 후보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망원경 대신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셨다 하니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후보자도 충남지사를 했고 삼선 의원인데 고수의 풍모가 좀 안 보인다. 처음에 예. 왜 그래? 홈런을 때려야겠다는 번트만 돼도 1루까지만 가면 되는데 말로는 쳐야겠다는 이상한 어떤 목표에서 경직됐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삼천교육대에서 교육받다가 54명,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도 국가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뭐 보상받거나 과거사에서 검증이 된 거를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사에서 다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완구 후보를 검증을 하면서 삼천교육대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검증 자료가 저쪽도 이제 바닥이 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9살짜리 경정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천교육대라고 하면 사실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오명이죠. 오명이고 왜냐하면 법을 무시한 절차를 무시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인권을 유리했던 정말 그 시대 오명은 맞습니다. 그 삼천교육대가 그렇다고 그때 명을 받아서 일한 사람도 그 기준에서 맞춰서 판단한다는 게 정말 이건 뭐 저급한 판단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삼천교육대를 들이대서 이완구 총리 후보를 뭐 검증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사에서 말씀을 했지만 간첩으로 오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사형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때 수사한 분들, 검사분들, 그다음에 사형 집행한 분들 왜 조사 안 하세요? 그거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이라면 죽여야지. 그럼 삼천교육대 밑에서 경적으로 심부름한 사람을 삼천교육대 취지, 그 시대 오명에 맞춰서 그 사람을 검증한다? 이런 저급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